안녕하세요, 용백입니다. 육아 퇴근을 하고 와이프와 한잔을 하다가 테니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1년 차에서 멈췄던 테린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서 1년 차 테린이들이 겪는 테니스에 대한 어려움, 3년 차 된 선배로서 알려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퇴근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술을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영상 안 찍어도 먹잖아. 짠. 짠. 요즘 컨텐츠들 보면 다 어느 정도 치는 사람들의 컨텐츠가 많잖아. 잘 치는 사람들. 그치, 나 같은 사람들. 그치. 짜증나네. 혜린이들은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아마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사실 친다는 건 너무 먼 얘기 같고 그런 거 난 진짜 많이 느꼈거든. 문화나 환경도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 사실. 나도 엄마 아빠도 치고 너가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잘 돼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는 치기가 어려운데 이런 환경이 없는 사람들은 테니스를 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내가 초반에 사실 너랑 같이 배웠는데 남자랑 여자랑 느는 실력 차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 남자랑 여자랑 실력 차이가 좀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고. 아, 그치. 기본적으로 넌 여자 중에서도 약간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야. 그런 말은 저 새끼가 진짜 내가 들어봤어. 테니스 같이 칠 수 있는 친구를 구하는 거, 비슷한 구력이 있는 친구를 구하는 것도 힘든데 진짜 초보는 초보랑 초보끼리 만나면 저 공주 다 끝나고도 진짜 실내 테니스장 비싸더라도 한 면만 있는 데 있잖아. 초반에 이제 가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선 공을 두 개로만 쳐야 되잖아. 그 볼 바구니 안 주잖아. 안 주지. 누가 알려줘도 뭐라 하잖아. 레슨 금지잖아. 그치. 혼자 그 공 두 개 가지고 서브 연습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사실. 나뿐만 아니라 아마 테린이들이 엄청 공감 많이 할 거고 카톡에 테린이 쳐가지고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 클럽을 게스트로 가겠다 해서 그 테니스 클럽을 처음에 갔어. 약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남자분이 못 치는 여자가 오는 게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주는 게 좀 들었어. 여자분들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선 내가 서브를 제대로 못하잖아. 나한테 서브를 무제한으로 주셨나 그랬어. 이걸 공을 잡는데 공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막 식은땀이 막 그래. 또 내가 멋을 부린다고 치마를 입고 갔어. 완전 넘어진 거야. 진짜 웃기게. 넘어졌는데 이게 다리면 이렇게 된 거야, 설마? 여러분! 최상의 수치감인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너가 왔잖아. 좀 걱정이 됐는지. 퇴근하는 길에 마침 그 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걱정도 되고 구경할 겸 해서 갔어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남편을 찾게 되더라고. 너를 딱 봤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거기 있는 분들이 테스트장 했잖아. 얘가 첫날 얘가 좀 잘 치니까 저도 1년 차 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음 주에도 나와라 얘한테는 막 이러고 나한테는 한마디씩 결국에는 스포트라이트는 또 이놈이 나는 또 그 뭐라고 하지? 그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지? 떨거지? 아 떨거지 말고 찌끄레기? 아 뭐라고 하지? 사이드 메뉴? 그딴 거 말고 아무튼 그런 거.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진을 너가 찍어줬죠? 어, 제가 찍어줄게요. 못 치니까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가입을 못 하겠다 이 테니스 클럽은. 진짜 쉽지 않구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은 운동인 것 같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테린이들의 고충을 들어본 끝도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줘봐. 네이버 카페 중에 테니스 친구 찾기 카페 스매시라든지 어플이 있어. 플레저라든지 이렇게 테니스 어플들이 되게 활발하거든. 브랜드 쪽에서 레슨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실력에 맞는 사람들에게 모아가지고 레슨도 해주고 게임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코치님을 만나면은 우리 코치님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 본인 레슨생 중에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레슨생이 있으면은 매치 을 시켜주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나는 솔직히 실질적인 솔루션은 친구랑 같이 시작해라요. 친구랑 시작을 하면 깔깔거리면서 연습이 되는 거지. 멀리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도 되잖아. 가족이면 더 좋고. 나는 제일 중요한 솔루션은 좋은
코치님을 만나라. 내가 가장 오래 레슨을 받았던 이재인 코치님께 레슨을 받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진심으로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코치님을 만나는 게 테니스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 배운 친구들이 20분에 여기 얼마고 30분에 얼마고 이거 싼 거야? 가격에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봐. 나도 되게 안 적극적인 코치님도 만나봤고 진짜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는 코치님이 좀 많이 드물잖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자세를 체크한다는 용으로라도 영상을 꼭 찍으세요. 그러면 의미 없는 피딩볼을 주기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항상 운동할 때 찍거든요. 교정을 요즘 계속 여러 코치분들께 받다 보니까 교정을 받는 순간에는 교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영상을 보면은 이전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저는 동호인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세가 좋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은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세를 꼭 체크하고 그렇게 체크하는 열정을 코치분들께 보여준다면은 어떤 코치님들이더라도 더 열심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어려움은 또 뭐가 있고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빨리 늘 수 있었더라 이런 방법이 더 좋았더라 하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을 전달 드린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찾아볼 테니까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치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새로 배우는 코치님도 너무 좋고 우리 코치님 복이 좀 많은 것 같아. 짠 수고했습니다.